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 한 생각이 무량겁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잘 살고 지혜 없는 자는 망하는 원인은 뿌리가 잘못 됐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는데 원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는 내 마음이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세 가운데 가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이고 송성대로 향이라. 저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식. 태두 자세가 나라.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볼. 여러분이 오늘 감회가 깊다. 이야. 내가 30대 생 파란 시절에 철도 없이 여러분이 이제 망나발 부었어. 그래 한 제가 벌써 30년이 흘렀어. 그래 여기 오늘 해장하는 없구나 하고 최상목고라고 모두 이때 푸른 학생 시절에 대학생 불교 연합회를 이끌고 부산대하고 부전예식장 모두 강연한 시절이 어제같이 세월이 화살과 같다. 진짜 화살과 같네. 30년이면 사흘같이 지나가. 일념이 무량겁이라 말이 있음. 무량겁이 일념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무량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낮에 잘 찰밥을 해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원에 있는 사람이 번다 하니까 혹시라나서 뭐 잘 자시죠. 그다음 이제 불법은 여러분이 많이 이미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입하고 귀는 다 알고 있는데 실천 안 한단 말이야. 스님네들도 많이 입으로는 귀로는 평생 수도를 하니까 경서를 읽고 설법을 들었는데 몸하고 관상하고 환경하고 뭐 생활하는 직업하고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향상을 해야 되는데 진실로 수련 안 한단 말이야. 참으로 수련하면 한 만큼 영은 있어. 영업을 못 느끼는. 그래서 오랜 세월에 30년, 40년 불교 신도라 해서 세례 당기면은 그 복스러워야 되는데 안 읽는 사람보다 더 못된. 그래서 절에서 11월 읽죠. 상황을 읽고 중도 나이 마음 수련이 깊으면 원만해야 돼. 소가지가 더 못된. 불행은 안 되게. 다른 거는 풍부한. 남은 일은 나죠.
이래놈이 막 시기하고 질투가 범벅이래가. 중서이 다리고 서울을 가려 하면 배륵 새말 다리고 서울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못된 길이 중되는 길이라. 중이 돼가도 잘나고 똑똑해놈 추진하고 총무원장에 하고 이 경서도 강의하고 포교도 하고 하면 공부를 못해. 그래도 중도 중 못된 길이 붙여야 되는 거야. 몰라놓으니까 선빵 쭈그리고 앉아 몇십 년 겁나 보통한. 식자 와. 불법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어딨노? 세상 학문은 밖으로 밖으로 자꾸 추구하는 나무 뿌리는 안 찾고 나무에 올라가 열매 맛도 안 다. 열매 저 앞에 큰 나무들이 300년대 저기 여러분 밤나무라 가정하고 저 올라가 따다가는 비그리지로 죽는 거야. 300년 된 나무. 제가 한나무 비는 집을 한 채지. 여러분은 어리석게 올라갔다는 거야. 무사히 올라갔다도 다 못 튼단 말이야. 그러고 죽을 위험이 있잖아. 병신이 되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올라가질 않는 거야. 한몫 다 달라면 해야 되겠네. 허블가 뿌리 비어버리면, 그럼 뿌리를 비면 되니. 왜 똑똑해? 나무를 심을 때는 어디서부터 심노? 그럼 뿌리 심을 때도 뿌리부터 심고 뺄 때도 뿌리부터 뺀다. 이게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이야. 땅속에 묻혀있는 그 뿌리에서 이 말 뿌리만 걸음을 주고 물을 잘 주놓으면 철에 무성한 나무가 자라. 그물을 치는 거야, 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떡 치거든. 칠 때는 어디를 잡고 그 넓은 그물을 던지나 하면 별이라고 있어. 별이. 별을 잡고 확 던지면 쫙 깔리는 거야. 깔리는 거를 그물 거둘 때 저 깔리가 있는 눈을 땡기면 진종일 땡기도 안 하는 거야. 어디를 땡기네? 별을 땡기면 쭉 다 깔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 성공하는 자가 있고 혹 실패하는 자가 있어. 이 원인은 어딨노? 이 말. 막물하기나 사업을 하기나 그다음 저 명예를 구하기나 가지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 이 말. 원인이 어딨노? 이 말. 원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잘못됐어. 뿌리는 안 구하고 지어배가 허덕이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잘 사고 지혜 없는 자는 망한다. 집안 살림도 가장 되는 주인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 남자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불알 하나 차고 왔거든. 빨가벗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식구도 못 구해. 수천 수만 사람을 그리는 거야. 정치에 또는 경영의 포수들이야. 수많은 재벌들이야. 그 사람하고 내하고 목욕탕에 가면 똑같다고.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오면 생각이 다르네. 바로 이식이야. 지혜가 다르다. 이는. 지혜가 있으니까 저 될 사람만 이렇게. 안 될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될 사업을 말이야. 시작해내는 거야. 물품이 말이야 재고가 꽉 차있는데 전국시장에 내가 또 공장처리가 만든 뭐하노? 발리나?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영의 요체가 수요와 공급뿐이다. 그럼 경영이 어렵다 캐도만 필요한 물건을 척 만들어 놓으면 뭐한테 팔러 가노? 저가 답답하니 사러 온다 이 말이야. 전국 살을 걷어가지고 성대만 산에다가 묶어놓으면 여러분 살살 일이 다 오겠죠. 어글러?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너 건강도 한 가지야. 몸을 지혜롭게 관리를 못하니.
소년시기하고 청년시기 재판으로 서는 거예요. 자세가 삐딱한데다 그거다 송아지까지 들이게 서는 그래 언제 결과가 나는 거예요. 30대에서 20대야 포 안 나지. 인생을 가을이 오는 거예요. 봄에 심은 한 씨가 열매 맺는 날이 가을이야. 40대 이후에 척 나타나는 기라 여러분의 모습이다. 40, 50이 되면 자기 관상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늘이 내 운명과 내 관상을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정한다. 이래서 창조주는 내 마음이지 밖에 안 있다. 그래서 이 지를 일찍 배워야 돼. 그래서 복이 많은 청년은 너서 태어날 때부터 명문집에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교육된 집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마구잡이 기르겠나 이 말이야. 뱃속에 10개월부터 훈련이다. 태아교육이. 아, 저 곡지 몰라, 나. 어, 돈이. 니가 설계해라, 오늘. 니가 그 다음에, 아, 누나 안 오면, 이제, 앉고, 서고, 걸음걸이부터 딱, 바로. 여러분 자세히 삐딱하면 척추가 굽으면 만병이 나는 거예요. 반듯해. 삐나가면 매기를 치는 거예요. 너 마음을 쓰는데 삐딱하게 쓰면 또 조짐. 이래서 저 이제 대학에 보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교육이 잘못됐더라. 서양금은 마에 똥이라도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 바로 오늘 지구촌 망친한 게 서양놈들이다. 2000년, 3000년 전에 이 지상에 위대한 스승들이 출현했어. 이 서가 세종과 예수와 부처님, 공자님이다. 이 말이다. 이 스승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저 중세의 르네상스 이후에 휴머니즘이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이 위대하지. 왜 눈에 안 보이는 신이니 부처님 말이야. 정해놓고 그 노예가 돼가 사락하고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 제도를 타파한 일체의 계급제도를 용납해.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야. 그래서 내 개성을 다 발휘하는 인간의 이성을. 그래서 그 이성을 가장 발휘한 자가 고학자. 그래서 이 사람 앞세워가지고 지구촌은. 다 개발했. 그래서 전기를 개발하고 이 산업 혁명을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오늘 이제 저 21세기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풍부해졌어. 여기가 문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가 오디오 시스템 1위까지 얼마나 잘 사노이. 여러분 상류왕 가도 중류만 돼도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사는 거. 물질적인 풍요해졌지.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1위까지. 옛날 왕국에 타는 뭐 차가 오늘 여러분 시내에 타는 차보다 밥을 먹으면 벌써 그랜저 골든 차사. 그 다음에 조쿠시마 요새는 외제차가 뒤돌아간다. 크라이슬러, 벤츠. 이 무수한 차가 어디서 만들어지노? 공장에서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편리했지? 이 제품 만든다고 뿜어내는 공해가 어디로 가노? 이 말이야. 하늘과 땅과 방을 다 오염했어. 여러분, 숨속으로 막 저 무서운 석유화학공업 시대에 들었었거든? 석유에서 망가질 다 보면
그 100이면 어디로 가나, 이 말이야. 여러분 몸에 빠져들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만들어낸 병을 성인병이라는 이모념 안과 암, 고혈압 경화다. 요새 일본에서는 이름을 붙이다가 안 되는 이다이다이 크는 병이 아프다 아프다 크는. 40만 되면 여러분 전부 암과 경화와 고혈압이 걸릴 수 있는 이미 기초가 재료가 여러분 마음에 저 빼이가 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면 혈색에 드러나. 혈색이 누런히 시푸른 사람은 전부 이 병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나라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핵개발. 국내 핵공장이 수천 개에서 발산되는 이 찌꺼기 어딜 가노,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 강, 땅이 다 오염됐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거든. 10분을 안 걷는데. 30분 이상, 40분 이상 걸어줘야 여러분이 기가 입주하면서 건강을 지키시는 겁니다. 손발을 안 놓는 겁니다. 맛 좋은 음식 잘 해먹고, 크다 소야 돼지야 뚜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먹여. 한시도 식탁에 고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제, 기름이 콱, 콜레스테롤이 막 차네. 배가죽이 막 두툼하네. 햇살이 막 찝니다. 오늘 막 골이 쑤시네. 약이 없다. 그 다음에 어깨가 땡기네. 짜고 나면 입이 배다 터지네. 오해를 중풍이. 멀쩡해야 돼, 병원에. 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옳습니다.